네, 안녕하세요. 일침마당 시간입니다. 어제는 그야말로 완패였습니다. 타선이 역시 어려울 거라 예상했던 헤이수스를 전혀 공략하지 못하면서 자꾸 천적관계에 있는 투수가 생기면 안 되는데 헤이수스를 결국 공략해내지 못하면서 LG 트윈스는 키움전 또 지고 말았습니다. 키움전 상대 전적이 점점 밀리고 있는데 올해는 좀 키움이 일단 LG전에 로테이션상 뭐 표적 등판이 아니라 1, 2, 3발을 또 자주 내게 되고 또 우리가 타격이 조금 부진할 때 그리고 키움이 좀 상승세일 때 만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경기 무조건 이겨야죠. 예, 스윕은 안 됩니다. 예, 전반기 잘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오늘은 꼭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영민이라 좀 어렵겠지만 선수들이 좀 잘 준비해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애칭마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헤이수스 공략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19이닝 연속 무자책을 허용했습니다. 1회에 찬스가 있었고 저는 여기서 찬스 살렸으면 1회에 저는 헤이수스 공략할 수 있었다고 봤거든요. 근데 우리 타자들이 헤이수스가 어제 컨디션이 저는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봤어요. 왜냐면은 카운트 사운드 초반에 굉장히 불리했고 못 칠 공은 저는 아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타자들이 어이없는 공에 헛스윙을 하면서 결국에는 삼진을 많이 허용을 했고 득점권에서 특히 좀 삼진으로 올라가는 게 아쉬웠죠. 컨택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6이닝 무실점을 좀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움 타선을 보면은 엔스 선수도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팀이었으면은 더 좋은 기록이었겠지만 키움 타자들이 온 기회를 잘 살렸고 키움 타자들은 엔스가 왼손 타자 약하다는 것을 알았고 셋 포지션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전력 분석이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절로 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엔스가 지난 고척에서 키움을 처음 만났을 때는 11개의 탈삼진을 잡고 잘 던졌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키움이 엔스를 공략을 했다. 이거는 우리가 헤이수스를 공략을 못하고 키움은 엔스를 공략을 했다. 이거는 뭐 선수단이 못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력 분석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어차피 선수들 열심히 하는 뭐 훈련량이나 루틴이나 준비하는 거 이런 건 똑같은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준비했냐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어제 그 차이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헤이수스뿐만 아니라 뭐 특정 투수 만나면은 몇 년째 이래요. 몇 년 만나도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합니다. 엘리아스 있죠. 벤자민 있죠. 하영민, 헤이수스, 백정현, 정혜영, 이재학. 뭐 공략을 하는 투수들도 있지만 사실 리그에 한 3, 4명 정도는 진짜 팀이 몇 년째 공략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암흑기 타선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리그 상위권 타선이잖아요. 그걸 가지고도 특정 팀 투수를 공략 못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선수단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디션 문제도 아니고요. 타격 사이클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투수 만나면 멀쩡하게 타격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특정 투수를 만나면 흔들린다? 이거는 뭔가 데이터, 분석 이런 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사실 뭐 저나 저희 같은 팬분들은 볼 수 있는 게 스태티즈 기록이나 상대 전적 이런 것들만 보고 분석을 하는데 사실 돈 받고 전력 분석을 하면은 저희보다 더 전문적으로 해서 선수단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 몇 년째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수비 시프트 파트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물론 이제 김일경 코치가 오고 내야수가 좀 이동해 있는 상황에서 그 원래 있던 위치로 타구들이 맞는 경우가 지난해부터 있었어요. 수비 코치 잘못도 있죠. 근데 수비 코치뿐만 아니라 수비 코치만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데이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코치가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팀이 팀적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데이터에서 좀 어긋나면은 사실 현장에서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죠. 잘못된 거를 지워주고 경기를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 최근에는 좀 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어제 키움은 데이터 보고 타순 짰고 데이터 보고 수비에서 수비 시프트 기가 막히게 맞췄죠. 네, 이런 것들이 준비된 자료를 정말 잘하지 않았나. 뭐 데이터를 아예 안 보는 코칭 스텝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마음대로 했겠는데 어제는 뭐 수비 시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헤이수스에 대한 공략법이라든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야구가 아니라 2024년 KBO 리그 출범한 지 42년이 됐습니다.
데이터에서 밀리면 선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고 선수들 신체 능력이 우월해도 결국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키움전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어제 저는 좀 느꼈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제 좀 희망을 저는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바로 이상영 선수와 김영준 선수가 무실점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상영 선수가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임시 선발로 잘 돌아줬고 불펜으로 이제 이상영 선수는 최원태 선수가 왔기 때문에 팀에 좀 부족한 왼손 개투 자원을 좀 채워주는 역할을 후반기에 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엔스가 등판한 이후에 이상영 선수가 7회를 탈삼진 2개 곁들이면서 3자범트로 잘 막아줬다는 거. 후반기에는 이제 김유영 선수도 돌아오면은 이제 이상영과 김유영으로 좌완 불펜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왼손 타자가 줄지어 나온다든지 아니면 왼손 대타 카드를 꺼낸다든지 요럴 때 이상영 선수, 김유영 선수의 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영 선수는 굉장히 직구도 치기 까다로워졌고 어제는 더 구속도 선발 뛸 때보다 전력으로 던지니까 더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고 또 포크볼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영 선수 확실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후반기 불펜 잘 돌아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준 선수도 사실 NC전에 한번 추격조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키움전에서는 잘 던졌습니다. 구속도 143이 나오고 일단은 김대현 선수랑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제구가 되니까 항상 김대현 선수는 안 좋을 때 3볼로 시작하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김영준 선수는 일단은 뭐 맞더라도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에 투구하는 모습이 ABS 존이 있으니까 훨씬 잘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구속도 잘 올라왔고 8회를 안타 허용하긴 했지만 무실점으로 막아주면서 이제 김대현이 내려간 자리는 이렇게 김영준, 이지강, 김진수 요 세 선수들이 좀 채워줘야 되고요. 또 최동원 선수도 올라왔기 때문에 불펜진에 조금 전반기 경기는 지고 이렇게 됐어도 후반기에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지 않나. 여전히 불펜 형성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선수들의 활약이 좀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키움에게 내리 두 번을 줬고 싹쓸이 수입회 위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하영민을 만나는데요. 이 하영민도 LG전 두 경기에서 정말 잘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영민 선수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하영민이 퓨처스 LG의 팀앤드에게는 조금 실점을 했는데 1군에서는 두 경기 내용이 다 좋았거든요. 올해 사실 하영민 선수가 LG전에 유독 잘 던지긴 하지만 다른 팀이랑 할 때도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체중 중량 그리고 포크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 뭐 안우진 선수 빠진 자리 이런 부분들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영민 선수가 6월 기록도 좋아요. 다만 4사구라든지 피안타 최근에 좀 늘어나면서 3실점 4실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 팀 타자들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임찬규 선수도 등판 간격이 좀 길어서 몸 상태는 좋지만 키움 타자들이 타격이 컨디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를 뽑아내지 않으면 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을 때 최대한 공략을 했으면 좋겠고 자사구가 좀 많아지고 출루형이 좀 늘어났지만 최대한 장타를 안 맞으려는 모습이 있는 최근의 하영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자들은 좀 끈질기게 이 선수와 좀 승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타 한 방을 노리는 것보다는 침착하게 주자를 잘 쌓아서 득점권에서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면은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왼손 타자에게 기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경기에서는 문성주 선수가 지명 타자 스타팅 출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좀 끈질긴 타격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박혜민 선수가 좀 무기력하게 물러나는 모습이 많잖아요. 물론 화요일 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하긴 했지만 근데 박혜민 선수 대신에 아니쿤 선수를 쓴다면 좀 더 타석에서 공도 많이 지켜보고 이 선수도 출루의 강점이 있고 타구를 컨택을 하면은 밀어쳐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쿤 선수의 스타팅 기용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위 타선을 신민재 아니쿤, 상위 타선 홍창기 문성주면은 이 구간에서 투수들은 투구수를 정말 많이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팀 타선에 4명이 주르륵 나온다. 요 부분 한번 실현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식기 컨텐츠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야구가 없고 금, 토, 일, 월 짧은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제가 금, 토, 일 다음 주 월을 매주 10시에 영상을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리뷰 그리고 후반기 프리뷰 영상을
각각 두 개씩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전반기 리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네 개의 영상을 보신 후에 영상을 잘 캡처하셨다가 월요일 날 제가 마지막 영상 댓글,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통해서 네 개의 영상을 다 인증을 하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잔망루피 인형, 신상 인형을 드리도록 하겠고 두 분께는 또 잔망루피 응원타워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네 분의 당첨자를 뽑으니까요. 네 개의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기에도 또 여러분들의 LG 트윈스 관련된 영상으로 채워드리도록 하겠고요. 후반기에 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LG마당 전반기 마지막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그래도 정말 올해 LG마당은 제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업로드를 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봐주셨다는 거에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후반기에 순위 싸움 더 치열해질 텐데요. 저도 체력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LG마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